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, 지자체들은 이들에게서 압류한 물건들을 공개 경매로 팔아서 밀린 세금을 메꿉니다. 오늘 이 공개 경매가 진행됐는데 명품 가방과 술, 고가의 시계 등이 싼값에 나왔습니다. 오원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. 명품 가방부터 고가 시계까지 챙겨가는 이 사람들. 시청 징수과 직원들입니다. 세금 체납자는 큰 소리 칩니다. 세금 5천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다 1천만 원가량 물건을 압수당했습니다. 이렇게 압수한 물품들 모아뒀다가 공매에 내놓습니다. 경기 용인시에서 압수된 이 시계는 시가 1천만 원짜리입니다. 중고시세가 약 한 700만 원대에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. 150만 원짜리 골프채 세트도 35만 원부터 입찰할 수 있습니다. 금 세 돈짜리 현재 시세가 140만 원가량 하는데 이곳에서는 경매 시작가가 96만 원 정도 합니다. 저도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했는데 직접 입찰에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가 양주를 시장가 절반 정도에 입찰했습니다. 낙찰되기는 쉽지 않습니다. 웬만한 중고 시세의 절반 수준이다 보니 매년 수천 명이 찾아옵니다. 가방 같은 게 가품이 아니라는 게 확실하니까 그게 또 좋은 것 같아요. 오늘 새 주인을 찾아간 물건은 800여 개. 경기도는 세금 약 4억 5천만 원을 징수했습니다. 뭐 체납액을 많이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렇게 충당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이제 의지를 좀 보이는 거거든요.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면 아끼던 물건으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. JTBC 오원석입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